아니잖아요. 아, 그 도서관에서 어떻게 인터뷰를 해? 목소리 크게 해도 돼요. 아니 그래도 지금 밖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도서관에다가 이걸 차리면 어떡해요. 야, 그나저나 자, 저희가 오늘도 캠퍼스에 왔습니다. 예, 아 들어오니까 막 싱그러워요. 역시 이 대학교 캠퍼스 라이프. 예. 근데 오늘 이제 대구 카톨릭 대학교에 왔는데 아니 여기를 왔다는 거는 대학교와 연관된 분인 거예요? 아니면은 총장님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교육 분야에 계신 분인 거예요? 뭐예요? 둘 다 통틀어서 네. 관련된 분을 저희가 모셔왔거든요. 아 오늘? 아 대구 가톨릭 대학교 관련된 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우동규 위원장님. 네. 앉으시죠, 앉으시죠. 도서관이 도서관 같지 않죠? 아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예. 조용조용히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름 방음이 좀 되나 봐요, 여기가. 방음이 아니고 이 도서관은 네. 토론도 할 수 있고요. 음료수도 마셔가면서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아, 좀 시끄럽게 떠들어도 돼요? 네, 토론도 하고. 근데 들어오는데 좀 막 네. 다 공부하고 있길래. 유튜브 촬영실도 있고. 아, 진짜요? 네, 카페 같은 도서관. 대한민국에서 국공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중에는 최초로 네.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들어올 때 너무 네. 조심조심해서 들어왔는데 그럴 게 아니네요. 네. 우리가 이제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네. 우동기 총장님이 전, 아닌 전 총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지금 함께 네.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 대한 자랑부터 지금 늘어놓으셨거든요. 자 일단 먼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원래 국책연구회는 국토개발연구원에 네, 네, 네. 근무를 했고 네. 지금은 연구원이 이제 국토연구원입니다만 네. 대학에 올 때 영남대학 교수로 출발을 했죠. 네. 저 영대에서 요 가까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네. 총장을 마치고 다시 대구 교육감을 발령하다가 네. 2021년 1월 7일부터 네. 22년 9월 20일까지 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아, 1년 한 7개월, 예. 8개월 정도 하셨네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네. 겸직을 한 달 좀 하다가 예. 그 업무가 너무 중요해서 대학은 네네. 떠나게 됐죠. 그래서 현직은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맡고 계신 일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이게 이제 서울에 있다가 세종시로 옮겼습니다. 세종 예. 청사로, 그죠? 예. 이게 옮긴 게 언젠가요? 지난 4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올해 4월 3일 옮긴 거예요? 예.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생활이 어떠세요? 서울에서 생활할 때하고 세종 청사에서 생활하실 때하고. 우리 직원들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저는 좀 힘듭니다만 또 서울도 그러시겠죠. 가야 다니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만족도 굉장히 높고. 네, 네. 우선 출퇴근 시간이 뭐한 10분밖에 안 걸리고. 또 주거 환경도 아주 좋고 예. 또 사무 공간도 네. 좀 넓고 예. 그러니까 새로 지었으니까 예. 조금 좀 그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배려해 주시죠. 또 다른 네. 정부 우리하고 협의해야 될 부처들이 네네.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실무적으로도 네. 업무 협의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명이 토크 TK입니다. 네. 토크 앞에 토크가 있지만 TK도 토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구 경북의 약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 연고를 두신 분들이나 인연이 있는 분들을 이제 한 분씩 모시고 있는데 네. 위원장님은 또 보니까 경북 의성이 고향이시더라고요. 네, 여기가 의성 안개입니다. 산수유 등등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최근에 인구가 많이 줄어서 네네. 소멸지수가 제일 높은 군이기도 합니다. 의성군이요? 예. 아 그럼 좀 안타깝죠. 감회가 조금 남다르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요즘 서울에서 도시에서 청년들이 내려와서 네네.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최근에 의성을 언제 가보셨어요? 산수유 축제할 때 다녀왔네. 아, 그 봄이면은 진짜 굉장히 더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청년들이 만든 네. 수제 맥주도 있고요. 수제 맥주요? 예. 또 청년들이 막걸리도 있고. 네네네. 또 위성이 마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늘도 있고 딸기도 있고. 네. 단순하게 그냥 양념하는 마늘이 아니라 네. 이제 마늘을 가공해서 네. 다양한 식품으로. 맞아요, 맞아요. 아마 마늘 아이스크림도 나올 겁니다. 네, 마늘 마을인가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예. 예, 온갖 그 마늘로 만든 가공식품들을 판매하는 그 매장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의성군 교촌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대구로 유학을 오셨고 이후에 오랜 시간 교육정책 분야에 이제 몸담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연구원으로 시작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시지만 사실 쭉 궤적은 한결같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외도하지 않고 그 교육 분야에 쭉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특히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엄하셨다고요? 엄하셨습니다. 오, 어떤 굉장히 엄하신 분이세요. 네네. 지금 대전 국립묘지에 계십니다만 예. 경상북도에 3.1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제가 의성 비안인데 네네네. 그게 비안 국립초등학교였어요. 예. 그때 이제 어린이 회장을 하셨는데 네. 독립만세운동을 주동을 해가지고 징역 8개월을 사셨죠. 초등학교 시절에요? 예. 그럼 그때 초등학교 생이지만 결혼도 나이가 하셨고 나이가? 16살 아 16세 결혼도 하시고 예, 예. 그때 이제 늦게 초등학교를 가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는... 그래서 그때 학생회장을 하셨는데 그 독립만세운동이 대구의 개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그 동산언덕에서 3.1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개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네네. 독립선언서가 전달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네. 제일 먼저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게 아, 예. 의성에서 처음 예. 시작을 했군요. 뭐 이제 의성군 비안면에 네. 그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이 있죠. 굉장한 자부심을 네. 그리고 굉장히 엄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16세 결혼을 하셨으면 그만 할아버지지만 그 위원장님하고 일찍 이렇게 만나셨겠어요, 할아버지. 보통 우리가 할아버지 그러면은 빨라야 한 60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70이 안 돼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빨리 할아버지를 만나신 예. 셈이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70 넘었는데도 할아버지가 안 됐는데. 아, 진짜 그렇게 따지면 저도 좀 가슴 아픈 게 저 46세 아이를 낳았거든요. 예. 45년 차이에요, 제 아이랑. 예. 근데 그 아이가 45세에 결혼하면 저는 90세거든요. 계산을 보니까 제 아이들 결혼 못하는 걸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약간 불안감이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되셨네요. 그래, 장가 늦게 가는 바람에 지금 의성군이 소멸 1순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만세운동도 하셨고 독립운동 근데 굉장히 엄하셨고 그런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할아버지의 그 교육관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제가 3살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키우지 않고 네네. 사랑채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할아버지 방에서 할아버지 요 밑에 자면서 심부름하면서 그래 컸죠. 아, 네. 할아버지하고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뭐 애국가를 그래서... 불러야 되고. 아, 일어나자마자 애국가 네. 불러라. 네. 근데 애국가 요즘 애국가 아니고 네. 올드랭사인에 맞춰져 옛날 애국가 있거든요. 그걸 노래 부르고. 네. 여기 맞춰서 했던. 네. 네. 그걸 부르고. 그리고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네. 마을에는 개똥을 두 소꾸리씩 꼭 주웠어야 돼요. 주워야 돼요? 네. 개똥을 일부러? 네. 왜요? 걸음하려고. 나중에 줬다고 보니까 개똥이 없더라고요. 그 개똥도 약에 쓸림 없다는 속담이 의성에서 나왔군요. 그래서 늦게 꿰가 나가지고 소똥은 개똥이 한 10배 정도 큽니다. 그게. 아, 진짜. 소똥은 엄청 크고. 엄청 크죠. 소똥은 많이 싸니까. 그걸 소똥을 밑에 깔고 개똥 덮어가 검사맞고 그랬죠. 아, 그때부터 잔머리가 발달하셔요. 아. 야, 이게 확실히 그 3대, 4대가 이렇게 같이 사는 집안에서의 어르신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몸소 실천하시는군요. 아, 예. 왜 그렇게 그때 힘들게 하셨는지 참. 그리고 여쭤보셨나요? 할아버지 그때 왜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는 힘들다는 것도 몰랐죠. 초등 6학년 때까지였으니까. 네. 그리고 저녁에는 사전을 다 외우라고요. 사전을 외우고. 국어 사전입니까? 영어 사전입니까? 국어 사전. 그래 그런 게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휘력 네. 테스트를 했는데 네.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 할 수밖에 없죠. 사전을 다 외우고 네. 계신데. 그래서 그런 그 참 영향이 많이 받았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할아버지 밑에서
그야말로 이런 경우를 이제 슬하라고 표현해도 맞겠네요. 그죠? 예. 할아버지 슬하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구로 진학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라, 이제 대구라는 지역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셨고, 대학 4학년 때 쓴 논문이 최우수상을. 아, 그거 어디서 조사했죠? 예. 혹시 이게 사전을 외운 덕인가요? 글쎄요, 그. 예. 제가 원래는 이제 행정학과에 진학을 했어요. 서울에 예, 예, 1차 떨어지고. 예, 예. 그래서 행정학과에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행정고시 준비를 하죠. 네, 네. 행정고시를 준비해보니까 이게 제가 할 학문이 아니더라고요. 아, 행정고시가. 암기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니, 사전을 외우셨는데요? 사전을 외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할머니하고 이제 대구 나와서 공부하면서 자취하다 연탄가스에 중독이 몇 번 됐어요. 두 번인가 세 번 됐어요. 그러고부터 기억력이 굉장히 감퇴를. 아. 그래서 한 2년 공부해보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었는데, 네. 대신에 또 다른 기능들이 발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뭔가가 이제 네. 사람은 거기에 적응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대학 4학년 때 제가 논문을 썼죠. 그때는 네. 대구만 하더라도 이제 산업화가 처음 시작되면서 네. 대구에 있는 신천이 요즘 맑은 물이 흐릅니다만 예, 예. 그게 뭐 오염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막 그럴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네, 네,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떤 방안을 제시하신 거죠? 그 행정의 환경권 이론을 네. 환경권을 행정 이념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아, 환경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예. 선진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이념이잖아요. 그때, 그때 우리나라가 네. 그 환경법을 처음 만들 때였거든요. 오, 초창기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환경 문제는 지금처럼 환경부도 없었고 환경처도 없었고 보건사회부에 그 당시 보건사회부에 한과 형태로 있었어요. 조그만. 네. 네. 그러니까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이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권 이론을 행정 이념으로 도입하자. 그런 논문이었죠. 야, 앞서가셨네요. 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의식주, 기본적인 걸 관심이 많고 잘 살고 여유가 있을 때 네. 이제 관심 갖는 게 그 복지, 환경 이런 분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미리 좀 앞서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 개념을 갖고 계셨네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취업이 원래 그 일반 기업에 들어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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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평범하게 취직하려고 네, 하셨는데 기업회가 있는데 네. 이 공채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시험 문제지가 네. 논문 썼던 거 그대로 비슷한 논문인 그러니까 자 환경에 대해서 우리나라 도시화 현상의 네. 역기능과 순기능을 설명하라 이런 거.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라는 건 도시 내 그렇죠. 도시란 지역으로 보면은 네. 이 도시화라는 건 인구들이 네.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을 도시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도시화 현상의 역기능이 환경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 지방대학으로 유일하게 제가 합격을 했어요. 문제가 유출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국토연구원인 국토개발연구원으로서 시작했죠. 시작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국가의 균형 발전을 네. 위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이 국토연구원이고요. 네. 그거는 1979년 1월 달에 발족을 했고 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아까 2004년 그 연구원은 이제 박정희 네네네. 대통령도 만들어졌고 네. 2004년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맞아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직속위원회를 네. 만들었죠. 네. 교육 행정이 전공이 아니고 원래는 네. 그게 전공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대학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 예. 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야기는 잠시 뒤 2부에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자, 국토개발연구원으로서 사회생활 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모교인 영남대에서 교수로 임용이 되셨고 예. 이후에는 총장까지 역임하셨고 이때 보니까 영남대 총장 시절에 한국의 존경받는 CEO 대상도 받으셨고 총장이라는 역할도 두 번이나 하셨고 영남대하고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예. 이러면은 사실은 총장과 CEO 요 마인드를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쪽이 잘 맞으시고 이때는 어떤 마인드로 이 역할을 담당하셨던 거세요? 그 당시에 벌써 인구 예측이 네네. 20년 뒤가 되면은 대학이 학생 모집을 못할 거다. 아, 그때 벌써 인구 예측이 나왔죠.
그때 태어난 애들 20년 뒤에 얼마 그렇죠, 될 거냐. 그렇죠. 거의 20년 전인데. 예, 그때부터 예. 대학에는 위기에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또 짧은 기간에 지방대학으로서 재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트센터 학교 인프라 시설도 갖고 로스쿨도 유치를 하고 지금 생각하면 더 과감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연착륙을 했을 것이다. 예. 그런데도 그게 부족했어요.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현실 업무에 급급하게 그렇죠. 끌려다니다가 지금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연착륙이 되었으면은 지방 소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불균형 문제라든지 지방대학의 어려운 문제도 서서히 해결이 됐죠. 그러네요. 자,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오늘이 바라보는 내일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종시에서의 생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총장으로 2년 차를 맞이하실 때 위원장을 네. 겸직을 살짝 하시다가 무게중심을 더 두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총장을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네. 아, 이때 고민은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왜냐하면 학교도 대단히 어려운데 예. 또 오면은 임기는 4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대학 총장으로 하는 건 다른 대학에 갈 애들을 못 가게 하고 빼들어오는 역할밖에 없더라고요. 야,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든지 대학에 길이 없다. 네네. 우리나라 정부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이거는 1년, 2년 더 문 닫을 시기를 늦출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총장하는 것보다가 이 틀을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일보다는 거시적인 일을 하자. 예.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하기로 했죠. 큰 결정이셨네요. 예. 그리고 그게 너무나 필요한 시기이고요. 예. 이제. 예.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가 균형 발전은 어느 정권에서나 얘기했던 화두고요. 그리고 2004년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 이후에 몇 년간 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특히 이제 지역 균형발전이 이제 화두였을 텐데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만 100조가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동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참 아쉬운 게요. 네. 왜 그 100조 이렇게 그냥 들어갔나 하면은 예.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지역개발학계의 가설은 네. 교통정보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효과를 가져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KTX를 네. 개통을 시켰습니다. 네. 인터넷 익스프레스, 인터넷 하이웨이를 고속도로 만들었어요. 예. 교통정보통신에다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게 그렇죠. 그리고 길도 뭐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뭐 그게 각 그 지방도로도 고속화도로를 만들어서 막 지금 뭐 그게 균형처럼 다 뻗어 있는데 그게 균형발전 예산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투자가 거꾸로 수도권으로 다시 집착시켜버리는 그런 역기능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는 젊은 청년들이 집도 못 가지고 네네. 출퇴근하는데 4시간, 5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고 또 출산율이 전국의 평균 반밖에 안 돼요. 맞아요. 애를 못 낳고 네. 이런 악순환 구조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과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네. 역설적으로 그럼 100조 투자하면 뭐 했느냐고 그러는데 삶의 질은 농촌 점점 높아지지만은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그럼 발전할 수 있겠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말고 더 실감나는 지표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작년에 대구에 몇 명 대구가 지금 인구가 제가 교육감 첫 번 할 때 2010년만 해도 네. 270만 대충 잡아가 우리가 300만 그거 이래도 불렀어요. 지금 250만이 깨졌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만 명이 안 돼요. 대구가요? 그럼요. 9,958명인가 뭐 만 명 모자라요. 요 어느 정도 인구냐면은 얘들이 6년 뒤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죠. 뭐 유치원은 말할 거 없고. 그때 되면은 한 반당 20명으로 편성하면은 500반 있으면 돼요. 500반. 500반을 10반을 한 학교로 편성한다면 네네. 학교 50개만 50개밖에 안 되네요. 초등학교가. 지금 대구에 초등학교 254개인가 그래요. 그러면 200개가 없어지네요. 없어지죠. 실감 나세요? 이야, 큰일이네 진짜. 이게 대구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돼요.
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이제 걱정이 되는데요.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의 분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인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산업, 아까, 교육, 예, 산업 뭐 다, 많이 있는데 외교, 그러니까 국방, 법무제형은 다 교육도 아까 짚어주셨고 예, 인구, 그다음에 국토 개발, 예. 경제 등등등 분야가 너무 많아서 예. 이렇게 포괄적인 전체 분야를 어떻게 다 아우를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한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특별히 다 잘하려고 하면 뭐든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접근은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반사적 이익을 지방에 얻게 하자.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지어 지방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외국으로 갔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자생력을 가지도록 스스로 혁신 역량을 키워주고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중앙집권적으로 도로 잘라주고 통신 갖춰주고 인터넷 잘해주고 하면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부는 이제 이것을 거꾸로 해보자. 네. 어떻게 다 끊어놓고 수도권의 규제보다가 지방의 힘을 키워주자. 아, 자생력을 키워주자. 자생력을 키워주자. 아. 자주 역량을 키워주자. 역량을 키워주려면 제도적으로 법적 권한을 많이 줘야 돼요. 아. 또 지방정부에다가 재정력을 많이 부여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활기를 쉽게 군대형으로 각계약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방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 그럼요. 더 권한을 부여해주자. 더 권한을 부여해주고 재정력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자치단체를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중에서 이제 정책 중에 중요한 것은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의 집중 요인은 정보 통신도 편하지 문화적 요인도 있지만 교육 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맞아요. 교육 문제 때문에 애들이 가고 거기에 나온 애들이 취업이 잘 되니까 전부 인서울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정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균형 발전이나 지방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교육 정책을 거기에 투입을 안 했어요. 이번 정부는 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을 교육으로 삼아보자. 그래서 지역의 교육력을 높여보자. 그럼 교육이 높아지면 균형 발전이 되고 균형 발전이 되면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거다. 이제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 효율성보다가 지방에 권한을 주고 그것을 이제는 차별적 접근을 해보자.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자유 공정 희망이라 연대라고 그러잖아요. 자유와 공정이란 가치적 접근을 하면은 불균형 문제는 차별입니다. 예, 그러네요.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본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러면은 취할 수 있는 정책의 폭과 깊이가 훨씬 달라지는 거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그래서 크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을 만들 거다. 중앙정부는 작고 민첩하고 강한 탈중앙정부와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라고 아예 지방정부는 외교 국방 사법권은 없지만은 거기 준하는 권한을 주자. 그리고 시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업무는 전부 지방으로 넘기자. 그래서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 이 축을 만들어줘 보자.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육 자유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돌봄과 보육은 지방 정부가 부담을 하고 학교 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해서 사교육부를 없애고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그 지역 명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부모들이 의과대학 보내려고 야단이잖아요. 대구 카대도 지금 대구 카대도 의대도 65% 70% 서울에 들어요. 그럼 얘들이 면허증 따고 서울 다 가버려요.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원의 40%는 그 지방에서 졸업한 고등학생을 뽑아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40% 이상. 100%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40%가 리밋인 거죠. 리밋. 못 내려가고. 40% 밑으로는 안 뽑으면. 그러면은 지방정부는 거기다 교육력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이대, 약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학, 물리치료, 방사선, 요즘 취업 제일 잘 되는 이런 있는 과 위주로 이런 것을 한다면은 오히려 서울 애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돼 이제.
벌써 많이 시작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 중학생들이 갈 때는 이게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학교 때 옮기는 거죠. 그러네요. 서울에 벌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 예. 안 그러면 왜냐하면 지방에는 의과대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뭐 내신 잘 받아도 못 가, 서울에서는. 아예 막아놨어요. 예. 아, 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더 확대가 되면은 네, 네. 지방에 있는 애들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의 모수가 줄다 보니까 저학력의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차지하게 됐고 심지어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대학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학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교육 과정과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학생은 늘어나요. 2030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일반 학생이 줄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 기간이 적다 보니까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해요. 맞아요. 이게 좋은 현상인데 학교가 그런 가르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들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인프라가 없잖아요. 네. 그 자체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학은 내부적인 교육 과정과 방법을 혁신을 하고 이거는 이제 교육 특구로 지정을 해서 교육청과 지방정부하고 대학이 협력을 한다면은 지역에서 정주체계를 갖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회발전특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전해온 기업에게 가압승계 상속을 한다든지 소득세를, 국세를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유치를 했을 때 장기간 10년 투자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뭐 세금 정책이라든지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지역개발 펀드에 투자를 하면 10년 되면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분권 작업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정부로 넘기면 지방공무 수가 늘어나고 또 기회발전특구로 해서 민간의 인력도 많이 늘어 뽑을 인력들이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 이런 정책을 가지고 지방을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수도권의 압력도 많이 낮아질 거라고. 야,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토크 TK입니다. 대구 경북인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정말 할 말이 많죠. 또 여기 있을 때도 할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기도 하고 밖에서 볼 때 또 잘 보이는 면도 있더라고요. 대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그런 가치는 대단히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제 대구도 개방적이고 좀 다양성을 가진 그런 도시로 우리 스스로 한번 변화해보고 또 그런 틀을 지방정부가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집중되어 오는 원인 중에 큰 원인이 교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굳이 서울에 와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좋은 일자리, 자기에게 그리는, 자기가 희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